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강원도 평창, 평창이라면 굉장히 시골이죠. 강원도 평창,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이 했던 곳입니다. 인근에 안미송어장 횟집이라고, 깊은 그 평창에 산세도 아주 뛰어나고, 이런 지역에 송어장 횟집, 송어 횟집이 있는 동네로 왔습니다. 자, 이 송어장이 굉장히 크네요. 지금 송어장에 그 이 물을 뿌려서 양식장이죠. 송어 양식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여기 물을 막 이 솟아올려서 송어를 키우는 모양입니다, 지금. 아, 이 물이 물레방아를 돌리듯이 하네요. 물레방아를 돌리듯이 해서 여기에 지금 밑에 송어가 있는 모양인데요. 아, 이거 어디서 송어가 있는지 잘 안 보이는데, 일단 송어 양식장입니다. 송어 양식장을 이렇게 크게 하면서 송어회를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송어장 횟집. 전체 전경이 굉장히, 평창지역의 전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산세가 굉장히 좋다고 봐요. 오늘 마침 날씨가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지금 송어가 자라는 이 양식장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어가 있는지 정말로. 이 고기가, 여기 고기가 있네요. 고기가 지금, 저쪽으로 몰려가 있었죠. 이쪽에는 고기가 안 보이는데, 여기 지금 오고 있습니다, 고기 지금. 이게 고기가 지금 어둑어둑해서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보이죠, 고기가. 고기들 저쪽으로 몰려있네요. 지금 여기는 몇 마리가 없고, 이게 송어입니다. 송어도 여기서 물을 올려서 송어를 양식하는 그런, 저는 뭐 도시에서는 이 송어 양식을 잘 볼 수 없는데, 이 강원도가 아무래도 온도가 좀 차고 기온이 내려가는 지역이라서 송어는 뭐 참대라야만 이게 양식이 잘 되는 모양이죠. 물을 막 돌립니다. 배차로 해서 물을 돌리는데 지금 송어가 좀 보이는데 고기가 저쪽으로 다 몰려가 있네요. 송어 옆에는 또 은빛을 쫓겨네. 이쪽으로 한 마리 나오고 있네. 아무튼 송어를 키워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식용으로 이렇게 제공한다는 것도 굉장히 큰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저기는 송어를 갖다가 요리를 해주는 공간입니다. 평창이 뭐 동계올림픽으로 유명해졌죠. 그전에는 뭐 평창이 완전히 시골이지 않습니까? 강원도에서도 시골이죠. 네. 자, 그러면은 이 송어 요리를 한다는 이곳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시간은 11시부터고 예약 마감 시간은 오후 6시, 입장하고는 오후 7시, 영업 종료는 오후 9시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제법 손님들이 많이 올 것 같네요. 뭐 시골이긴 하나.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은행을 알까서 요리에 넣는다고. 자, 이게 송어장 횟집의 메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KBS 6시 내고향의 명품 맛집이네요.
송어회 기본 1인 기준에 순살 189g 2만원, 송어튀김 12조각에 2만원, 새우튀김 10마리에 2만원, 매운탕 한 냄비에 5천원, 송어회 포장이 2인분 순살 25,000원, 배추장 포함해서 야채, 콩가루, 간마늘, 매운탕, 야채, 양념 등등등. 이렇게 해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감자탕도 50개 많이. 자, 여기 우리 같이 온 일행들이 쭉 있습니다. 야, 이게 뭐 얼굴은 가급적 안 비추고 그냥 상차림을 이미 다 해놨네요. 송어회만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송어회만 안 나오고 세팅 다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이게 무슨 떡이라 그러나? 감자. 감자. 강원도 감자떡. 이거 감자, 이거 상추 강원도에서 난 거예요. 이 상추가 배추 같네. 배추인지 상추인지 모르겠네요. 이 전부 강원도 토산품, 전부 식품입니다. 감자를 만든 거는. 여기 또 양념도 있고. 오늘 우리 또 일행들이 또 여기를 초청해서 또 같이 자리를 위해서. 어서오세요. 기분이 좋습니다. 그 얼굴 나오면 모델 여주에 이제 옛말은 모르는. 저작권 침해 때문에 잘 안 찍어요. 돈 줘야 되니까. 모델은 내가. 돈 줘야 돼. 돈 안 주려고 잘 안 찍어요. 밑에만 찍고. 여기 있는 얼굴들이 쌍값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빛깔이 좋습니다. 이게 강원도 평창에서 생산되는 송어회입니다. 이야, 이게 먹음직하네요. 사람 죽인다 보니까. 이야, 하여튼 그림이 좋아야 맛이 있다고. 그림이 좋아요. 그림이 멋있습니다. 초장에 집은 이쪽에도 있네. 야, 이 도마에다가 어떻게 멋있게 이렇게 서렸을까? HIV 모델로 쓰실 분들은 여자분들 중에서 좋은. 이게 이제 진짜 이 좋네. 이 그림만 봐도 그냥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네. 한방에서 이거 뭐라 그래요? 저 분석하면 한방에서 이런 거 분석 안 해요? 약초만 분석해요? 의류도 좀 분석해야죠. 얼굴은 안 나오게 손만 움직이는 거 이거 좀 봐야 되겠네. 얼굴 나오면은 또 나중에 또.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송어회를 시식하고 있습니다. 아주 맛있게 드시네. 여기 몇 년 만에 송어회 드시는 거죠?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목사님 먹은 지가 몇 년이 됐어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또 평생에 처음 먹는 건 아니죠? 아니요. 아니죠. 근데 이 평생 먹어봐야 몇 번 못 먹어. 몇 명 죽을 때까지 몇 번 먹겠어요, 그죠? 오늘 많이 드세요. 알겠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건강이 좋다니까. 이것도 또 이 저 동의보감에는 없지만은 이 또 어적 보감 그런 데 있으면은 어디 좋고 이런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나와요. 다 나와 있겠죠. 아는 척 하는 것 같아서 말 안 나와요. 그렇죠. 소리.